네, 오늘 그래서 해볼 거는 타자 있는 초능력 이상형 월드컵이고요. 사실 이제 히어로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죠.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벤 삼촌이 말하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벤 삼촌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좋은 곳에 써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하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책임이죠? 아, 예. 야, 나 이거 시청자가 던진 건데 존나 웃기다. 구독자 10만 명인데 바로 채널이 터짐. 그거 나잖아. 자, 이제 가볼까요? 오늘 할 컨텐츠는 타자 있는 초능력 이상형 월드컵! 이 중에서 그나마 내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과 금속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냉장고 자석밖에 조정 못한 VS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능력인데 본인만 그렇게 느낌. 이거 오른쪽은 그냥 야, 아재 드립 치는 부장님 아닌가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면 빵빵 터지는 능력이 아니잖아. 그거 그냥 허공 보고 쪼개는 조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 저거 왜 그러지? 자기 혼자서 하면서 존나 웃는겁니다. 차라리 숨어있는거 왼쪽일 것 같은데. 저도 왼쪽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왼쪽은 저거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왼쪽 갔다가 이제 사기를 치는 거야. 이제 내가 이 물을 마셨더니 이런 능력이 생겼다, 물건을 조종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다 모아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안 속으니까 이제 약간 노인네들 다 앉혀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거 마시면은 다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한 병당 거의 100만원 이렇게 팔아. 그건 사기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 잘못 보여주면은 이제 정부 실험체가 될 수도 있다. 냉장고 자석밖에 조종 못하는 사람 데꿔가지고 실험을 할 게 있나? 저는 아싸리 오른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야 텔로야, 너는 조커 영화에서 조커가 행복해 보이니? 나는 오른쪽이 내가 왜 정감이 가냐면 내가 잘해. 아, 문득 떠오르는 1, 2년 전 델로. 난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저거.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른쪽 선택할래요. 그러면은 통깡님은 어느 거 하실래요? 저 오른쪽 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거 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1대1이라 오늘 제 선택에 따라 달랐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후자 능력 쓰고 나서 그 창난 그 분위기가 전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웃긴데 상대방들은 존나 다 싸한데 나 혼자 아버님, 처음만 힘든 거예요. 가수결에 의해서 냉장고 자석밖에 조종 못하는 매그니토로 하겠습니다. 온몸을 고무처럼 늘릴 수 있는 능력인데 한 번 늘리면 못 돌아온 VS. 병신이네. 공과 교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성욕도 같이 느낌. 아, 위험하군요 오른쪽은. 아, 뭐 사랑에 뭐 장벽이 어딨겠습니까? 왼쪽은 하자밖에 없는데 씨발. 장점이 없는데 저거는. 왼쪽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저 한 번 늘리면 못 돌아옴. 그러면은 아래. 아래 어디요? 아이 뭐. 자, 소변이 석유로 바뀌는 능력인데 생식기에서 나온 액체가 모두 석유인 VS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몸만 이동되고 옷은 이동이 안 되고 쿨타임 30분. 야, 근데 왼쪽은 소변을 놔도 앞뒤로 흔들어도 석유가 나와요? 그냥 아, 모든 액체가 다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흥분해서 가랑이가 촉촉해지면은 검은색으로 물들어요? 야, 근데 왼쪽 능력은 그 좀 대우를 좀 받겠다. 오일 쇼크라든가 아니면 기름 파동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 유가가 상승이 엄청 많이 돼. 최근에도 유가 엄청 올랐잖아. 야,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럼 도대체 오줌을 몇 번이나 써야 되는 거야? 으아, 억지로 짜인다. 야, 맥주 많이 마시면 돼. 이제 오줌 진짜 안 나와요. 그래? 그럼 이제 다른 걸 뽑아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 마군형, 점점 이거 컨텐츠가 조토피아는 데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야, 근데 오른쪽도 개사기인데? 아니, 저거는 일상적인 측면에서 너무 사기임. 생각해봐, 지금도 방송 중이지. 방음 부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밖에 해야 되는데, 아, 부엌 슝 해가지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싼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되게 게으르구나. 저 순간이동 능력은 쓰면 쓸수록 키가 1cm 작아지면 했어야 됐다. 이거 너무 사기야. 그럼 저거 올라가면은 그걸로 바꿉시다. 순간이동 할 수 있는 능력 한 번 쓸 때마다 야추가 1cm씩 줄어들더라. 야, 씨발 새끼야. 솔직히 이거 그러면 답정 너임. 그럼 왼쪽밖에 안 낳게 됨. 야, 왼쪽은 너 애 낳고 싶은데 애 못 낳는다니까? 아니, 씨발 X 줄어드는 것보다 낫지. 몸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능력인데 엉덩이에서만 줄이 나온 VS 손만 대도 상대를 TS 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성기만 바뀜.
바뀜. 50%의 확률로 내가 바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거네. 나한테 썼어 저 능력을 누가. 그러면은 나는 몸이랑 외형은 그대로인데 여기만 바뀌는 거네. 그쵸. 근데 50%의 확률로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게 쿨타임이 있나요? 한번 바꾸면 평생 못 돌아와요. 아유, 평생 못 돌아와요? 아, 그러면은 2차 성진 정도는 그래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아 그게 사람으로서 못 살 텐데 그게 아마 그게 안 바뀌면? 거기가 바뀌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러면 만약에 너가 이제 그게 됐어? 그럼 너 진짜 옷나 다리 하고 막 뭐 할 수 있는 거야? 옷나 다리가 왜 안 돼? 뭐 바뀌었냐? 어, 너 오른쪽 너무 어마무시한 거 아님? 야, 나는 왼쪽이 더 어마무시한데? 엉덩이에서 줄이 나오는 건 솔직히 쓸데 많잖아. 어떻게? 저걸 어떻게? 천장에 매달리고 싶을 때 매달리면 되잖아. 나는 솔직히 예전에 그 수술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이거는 근데 조준이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똥구녕에서 검지로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잖아. 여러분도 피터 파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야 생각해봐. 당신의 친절한 이웃친구 스파이더맨이 하면서 씨발 똥구녕에서 검지 나오고 막 붕붕 날라 싸봐. 씨발 이건 뭐야? 잠시만 강남 서울 시내를 누비는 스파이더맨이 된다 생각해봐. 그 정도면 공연 을람제야. 씨발 잡아. 야 그러면 엉덩이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줄 나가가지고 그 기차 세운다 생각해봐. 아, 근데 낭만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뭐 낭만이지 없다고 저거 고르면. 야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더러워요. 오른쪽이요? 아 아쉽게 그러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잘하게 되는 능력인데 지뢰찾기랑 핀볼밖에 못함. 아이씨 물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능력인데 물밖에서는 숨 못쉼. 나는 차라리 왼쪽이 낫지 않나. 근데 지뢰찾기랑 핀볼밖에 못 잘해. 그래도 하자가 없잖아요. 딴 건 진짜 드럽게 못해. 근데 오른쪽은 요즘 바다가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아 그럼 좋죠. 그럼 오염된 바다에서 랜덤으로 여러분들 또 다른 초능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미친 새끼가. 미친 새끼야. 그 대신 여러분들 물 밖에서 여러분들 스폰지밥 보시면은 그 다람이 집 들어갈 때 어항 어항 쓰고 하죠. 여러분들 어항 쓰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 어항 깨지면 뒤지는 거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새끼 손가락 들면 돼요. 오이 새끼 손가락! 근데 여러분들 후자도 좋은 게 여러분들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마음껏 숨쉴 수 있으면은 물속에 있는 그 수많은 비밀들 여러분들이 독점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응 개같이 동네 아쿠아리움 취업. 오케이 그럼 뭐 아쉽게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냥 살기.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 다른 vs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어린이은행 지폐밖에 못 만들어서 뻥신이지. 야 오른쪽이 더 낫지. 근데 왼쪽 왜 얼굴 못생겨져요? 그렇다고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저 잘생겼는데요? 너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얼굴 깔 때까지 그런 거는 다 미지수야. 근데 전 잘생겼는데요? 나는 통깡님은 못생긴 건 아닌 건 맞아요. 제가 아, 인정합니다. 꽤 귀여운 얼굴이에요. 너가 뭔데? 저도 솔직히 못생긴 건 아니에요. 넌 못생겼어. 아니야 못생긴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못생긴 기준은 아 이 사람은 진짜 저기 강서구청 05마을버스에 치였구나 라고 생각해야 못생긴 사람. 그럼 너가 맞는데? 아니 오른쪽 재미없어. 야 왼쪽이 더 노잼이야. 왼쪽 뭐하고 살 거야. 야 저 오른쪽 저 사람 웃고 있는 거 봐봐. 벌써 성공한 사람 같잖아. 유쾌하잖아. 아 그런데 약간의 플렉스를 느낄 수 있긴 해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놀 때 돈 좀 쏠 필요도 없어. 그냥 손에서 와 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거 안 사라져요. 그거 치워야 돼요. 아, 안 사라져? 그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있는 천인 이상의 월드컵 1등은 소변이 석유로 바뀌는 능력인데 생식기 쌓는 액체가 모두 석유임. 사실 이게 16강인데 여기 제가 22개를 만들었었잖아요. 아 예. 여기 아쉽게 못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살짝 골라볼까요? 몸이 근육질로 바뀌는 능력인데 뇌도 근육으로 바뀜. 신입발.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천박한 말밖에 못해요. 다운이 향이 나는 방귀를 깰 수 있는 능력인데 돌림만 그렇게. 엉신이잖아. 나 솔직히 이게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 상대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방에 불 좀 꺼줘밖에 못 시킴. 그러니까 개석인데? 아 근데 저 솔직히 저 능력 갖고 싶어요. 평가가 와서 불 좀 꺼줘. 뭐라? 그거 뭐하게. 여튼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찾아있는 초능력 이상의 월드컵 시계함 조져봤고요. 여튼 고생하셨고 나중에 오케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빠이옹.